2020년 1월 11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 19분 불금봉 하디슈 시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 동국 RNS 추천드립니다. 어제 종가 매매로도 우리가 대응했고요. 오늘 시초가 매매는 우리가 잠시 쉬었습니다. 너무 시장이 변동성이 많아가지고요. 할 만한 종목도 없었고 어제 올라올 만한 이러한 그 불금봉들이 전부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응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동국 RNS 전기차하고 관련되는데요. 삼성하고 현대차가 이 전기차 동맹을 맺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국 RNS가 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요. 바이든이 지금 미국 대선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정책 줍니다. 그래서 동국 RNS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3,500원 가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밴드에 올라온 글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동국 RNS 어제 1위용을 해서 이미 수익을 냈고요. 동국 RNS 종가매매 2위용을 해서 지금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첨단 소재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바이든이 당선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 마리아나 관련주 뉴저지에서 이 마리아나가 합법화 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오성첨단 소재가 떨어졌는데 오늘 완전히 슈팅이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나왔고요. 시초가 단타 매매는 오늘 없었습니다. 장 시작 후 지금 추이를 보면서 하디슈 방송으로 종목 알려드리는데 동국 RNS를 말씀드린 거고요. 형지엘리트 어제 동국 RNS 수익 내고 나오신 분또 종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형지엘리트 추천드렸는데 1.5% 익절하고 나왔고요. 오성첨단 소재 3%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동국 RNS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보다 완전히 그 한호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살짝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서 오늘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